와, 날씨 좋다. 자, 여기 공동역인데 이제 택시를 타고 만리동국에 있는 여행대학으로 갑니다. 여기 옆에 좀 예, 전봇대인데 오토바이 옆에 좀 세워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옷걸이가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독서대로 쓰지만 이 집에서는 생선들이 걸려 있네요. 아, 오늘 강의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옷걸이를 챙겨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 세탁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옷걸이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네, 동네 세탁소에서 대림 세탁에서 옷걸이 20개를 급히 구했습니다. 재료가 없어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탁소는 전국 어디에나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언덕이에요. 힘들어요. 오케이. 어서오세요. 소박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맞을래요. 여기는 바로 여행대학. 네, 사무실이 난장판이네요.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민아, 그래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이고, 일찍 일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네, 강연 10시인데 지금 9시 57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첫 번째 어떤 분이 오실지. 첫, 네, 아, 제 압니다. 아, 네, 어제 질문 만났어요. 네, 잠깐만, 재영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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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가신다고? 아, 여기 온다고.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영상은 제가 런던에서 바클레이 자전거 앞에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빅토리아 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와, 자전거 엄청 많이 타고. 네, 지금까지 여기 오신 분들은 3명. 네, 오늘 과연 처음 신청한 6분이 다 오실까요? 이름이 이서연? 현! 현! 이서현! 미안해, 까먹어서. 이서현님께 맞아요, 일기는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짜잔! 짠! 저희 저기 좀 봐주실래요? 할까요? 여기 혹시 네. 사진 위에다가 쌓을까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손으로. 아, 나도 이걸로 쌓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완전 욕먹을 뻔했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세계일주간으로. 세계일주간으로. 네, 몇 달 동안 가? 몇 달 동안? 2년 갔다 왔어요. 2년? 아, 당신의 여행이란? 여행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가봐서 두려워서 가는 건데 세계주도 그냥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을 항상 옛날부터 극복해가지고 천리산정도 두려워서 하고 수영 강사도 제가 수영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 강사 하고 네 그래도 항상 두려움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 최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무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와 느낌 있다 느낌 있어 고맙습니다 진짜야? 저 운수 살아요 완전 가끔 네 완전 와 대박이다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휴대폰 액정이 또 박살났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6 여섯 네 번째 바꾸면 교체 비용만 거의 한 80만 원 되겠네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왜? 이게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같이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네. 또 따뜻한 사이버 공간에서 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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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밥 먹고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우리 또 강기 타고 우리 여행 대회 차려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주 좋네 오늘. 사람이 진짜 많이 걸어다니는 지역인데 저렇게 한판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네, 보행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이 간판을 둘이 그냥 얼굴을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안녕. 보세요, 훨씬 좋아졌죠.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 여행대 강의를 아침 10시에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오시나 했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도 무사히 잘 마치고 만리동 시장 고향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또 7살 딸아이를 데리고 오신 일러스트레이터 어머님과도 또 다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일은 또 이렇게 벌써 오후가 됐네요. 지금 이 불빛은 네, 조명입니다. 잠을 별로 못 자서 푹 쉬고 또 내일 일요일은 아마도 피자솔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끝!